제가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까닭은 공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가 필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이고 필기할 시기를 한 번에 합격하게 돼서 다른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. 예. 이번에 시험 난이도는 그 필기할 시기 둘 다 쉬웠던 것 같습니다. 필기 시험을 볼 때 그 전기 설비부터 시험을 보고 나머지 시간이 조금 드는 것부터 해서 어려운 것을 차근차근 풀어 나갔는데 전자기학 쪽에서는 제가 모여야 되는 공식이 많아서 그 외우지 못한 공식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괜찮았고 실기 쪽에 그 실기 시험 볼 때는 제가 감리 쪽을 완전히 버려가지고 그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서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 공부를 할 때 그 인강을 듣고서 인강에 관한 내용을 복습하고서 그리고 나서 인강을 다 듣고 나서 그 기출을 풀기 전에 인강에서 강조했던 부분들만 따로 필기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외우고 나서 바로 기출 문제에 들어갔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어떤 수변전 관련 필기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기출문제 한 필기의 경우는 한 3개념 정도 풀고 실기의 경우는 한 5개념 정도 그 강의해 주시는 부분만 딱 풀어보고 실기를 시험 봤는데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18개념 그 정도 준비하는데 기출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덜 사용했어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건 개념이 기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 윤석만 교수님의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우선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에서 다른 강의보다 짧고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기출문제를 더 풀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전력공학에서도 실기와 관련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실기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교수님들 덕분에 전기기사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.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특히 윤석만 교수님이 실기에서 단답 파트에서 모르는 게 있어도 아무거나 쓰면 그 부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부분 점수를 통해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기사 시험의 경우 1회차 시험이 그 필기랑 실기랑 시간 차이가 한 달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놀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 실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 실기 인강이 좀 많은 편인데 많은 인강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나면 굳이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볼 필요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.